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감사 중인 감사원에서 담당 국장이 4개월 만에 교체됐습니다. 이 인사를 단행한 감사원장은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해 월성 1호기 감사가 지지부진한 데 대한 질책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 감사원은 정상적인 인사이고 통상적인 당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감사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경주 바닷가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2018년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합니다. 경제성이 바람직하게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 폐쇄를 결정하게 되었고요. 7천억 원을 들여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지만 3년 정도 일찍 사망 선고를 한 겁니다.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월성 원전 1호기는 저는 아예 연구 가동 중단하고 폐로절차로. 한수원이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춰 평가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죠. 그러자 국회는 지난해 9월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이 즉시 착수했죠. 하지만 감사는 결과 통보 시한이 석 달을 넘겨 연장 시한인 2개월을 포함해 5달 동안 진행됐지만 결과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권분리 파괴하는 감사원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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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센 비판 속에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부의하고 9일과 10일, 13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의결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최재형 감사원장은 나흘간 휴가를 떠났습니다. 결과 발표를 총선 이후로 미뤘다는 비판 여론이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감사원 측은 피로 누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최 원장은 휴가 복귀 후 첫 실국장 회의에서는 압력, 회유, 역풍 등의 단어를 거듭 언급하며 압력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이 사냥개처럼 달려들려 하고 여러분이 뒤에서 줄을 잡고 있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원전 감사를 맡은 국장을 보임 4개월 만에 다른 곳으로 발령냈습니다. 원전 감사가 반년 넘게 지지부진한 데 대한 문책성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장 전보는 연쇄적 보직 이동으로 문책성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최 원장의 발언은 통상적인 당부의 말로 특정 감사를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올 초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던 최 원장. 직무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그의 말처럼 법과 원칙에 따른 원전 감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